자, 특별 대담입니다. 예. 세종시에서 오셨습니다. 이준배 전 후보,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이준배입니다. 네, 그리고 경상북도 경주에서 오셨습니다. 이승환 전 후보님.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 이승환 교수입니다. 아, 근데 제가 감기, 목감기 휴유증으로 원래 이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맑은 또 예, 명쾌한 목소리를 들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섹시한데요. 네, 자, 교수님 저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예, 입 쪽으로 당겨주세요. 아, 예. 쭉 당기시면 돼요. 이렇게. 예, 우리 이승환 교수는 경주시의 지역구 출마를 했고 그리고 경선을 했는데 경선에서 현역 의원의 그 치열한 경쟁 끝에 아주 석패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아, 예. 이제 모든 그 게임에서는 결과에 그 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룰에 관계없이 네. 경기에 임했다면은 이제 단 저보다는 승복은 하지만 저를 지지해 주고 성원해 주신 많은 지지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그 말을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준배 후보는 본선에 나가서 또 아깝게 정말 많은 분들이 아깝다 아깝다 그러셨는데 예, 우선 뭐 저는 이제 책임보다는 이제 반성이 먼저야 될 총선인 네. 것 같고요. 네. 상대 후보는 이길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기지 못했다. 제 심정입니다. 네, 뭐 제가 뭐 굳이 책임에 대한 부분보다는 모두가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총선에 남긴 네.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낙선자들도 많이 만나고 있고 또 당선자들도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근데 낙선했건 당선했건 또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중에는 정말 힘들었다. 뭐 당의 후보지만 거의 혼자 뛸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또 남 탓하는 걸로 될까 봐 제가 더 진전시키진 않겠습니다만 정말 이 국민의힘 예, 제대로 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아주 처절한 노력이 없으면 예,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 선거까지도 사실 지금부터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걱정해야 될 상황이다. 예, 그런 말씀 제가 드립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그 이준배 후보님 네. 지금 후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러네요. 소장님입니까? 호칭을 뭐라고 부를까요? 저요? 네. 글쎄요. 일단 재단법인 세종미래전략연구원의 네. 이사장이잖아요. 아, 그러면 이사장이라고 부를까요? 근데 제가 동기롭게 이씨라서요. 이사장 하면 또 어디 회사 사장 같기도 그래서 그냥 원장이라고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이준배 원장. 그리고 우리 이승환 교수. 아, 예. 아니면 소장 어디가 좋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그 경주 이제 발전 정책 연구 소장인데 네. 제가 현역 때 제가 준장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소장으로 진급을 한 것 같아서 아유, 더 좋네요. 아니, 그래서 국민들이 진급시켜 주신 거지. 예. 그럼 제가 그래서 이승환 소장으로 부를게요. 다 이유가 있네요. 네. 이준배 원장, 이승환 소장. 예. 그 이준배 원장님. 예. 그 이재명이가 A4 들고 그냥 15분간이나 읽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정말 웃겼어요. 아, 웃겼어요? 예, 예, 뭐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예. 굉장히 좀 무례한 행동을 한 거죠. 네. 예, 굉장히 무례했고 무리했다. 예, 결국은 이게 자승자박이 될 거다. 예, 그래서 본인의 한 말과 행동들. A4지 뭐 10분 뭐 10장을 뭐 15분 읽든 뭐 30분 읽든 간에 도저히 예의 없는 짓을 했고요. 네. 국민에 대한 예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얘기하기 전에 네. 에,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그래도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시간 돌아서 온 길에서 보여준 야당의 대표로서의 모습으로는 굉장히 좀 무례하고 무리했다 이렇게 네. 합니다. 우리 저 이준배 원장도
저 세종시 경제부 시장도 지내고 하셔서 공직에서 네. 우리 많은 사람들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혹시 A4 들고 와서 한 15분 읽고 나간 민원인은 있나요? 뭐 부끄럽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제가 아직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온 지 얼마 안 돼 갖고 예. 이제 표현이 다소 이제 굉장히 완화되고 정제된 표현을 아직도 좀 쓰고 있어서 그렇죠. 예. 지금 사실은 조금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욕 나오죠, 이거. 예. 뭐 우리 박지원 그, 뭐 거기까지 예. 저기 이승환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아니 이게 통상 이번 어떤 이제 회담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난 자리를 네.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쇼통을 한 것이 아닌가 예. 뭐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저희들이 통상 작은 조직에서도 예. 이런 어떤 회담이나 어떤 협의를 할 때는 사전에 진행 사항들을 논의를 하거든요. 그렇죠. 아니 네. 그런데 계획에도 없는 걸 갑자기 무슨 이벤트 형식으로 한다는 것은 아마 예. 우리 아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네. 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뭐 연일 저 종북주사파들이 더불어민주당 쪽이 저기들 선거 압승했다고 정말 오만방작 이를 데 없는데 아까 우리 이준배 원장 잠깐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개 XX라고 해주세요. 네. 그 박지원의 그 개 XX 그것도 뭐 진원 방송되는 줄 몰랐다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저는 저 오랜 방송 생활 경험으로는 몰랐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건 100%죠. 알고 하는 얘기지. 그게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건 100% 알고 하죠. 그래서도 알고 얘기하고 싶은데 먼저 박지원이라고 하는 분이 해버려 갖고 제가 하기에 좀 찜찜해서 안 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그거는 당연히 예 알고 일부러 했다. 예, 한 거죠. 했다. 예, 예. 예.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것도 뭐 직원들이 뽑은 김진표한테 그런 건 모르겠는데 왜 그 대통령한테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뭐 1번 2번 같이 하는 거죠. 한쪽에만 하면은 지들 또 뭐 이렇게 얘기 나올까 두려우니까. 예. 예. 보니까 인정을 안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저는 한다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인정을 안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까지 표현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아마 그분다운 말솜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의 품격이죠. 뭐. 예. 네. 그렇죠. 예. 아 여기 이게 무슨 댓글인가 하고 제가 잘 몰라봤는데 도구 베이비라고 쓰셔가지고 예, 참 저런 것들이 국회의원 빼시 달고 국민의 대표라고 하고 다니니까 정말 아 대한민국 국민들 다들 쪽팔렸어요 이번에. 자, 그건 그렇고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조국이가 뭐 저 대법 유죄 판결이 나와도 정치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10년은 하겠다 그랬어요. 이자가 다 계산을 한 거야. 이승환도 예. 소장님. 근데 뭐 생각은 자유인데요. 예. 그 양심이 없는 거죠. 예. 그 과거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제 시절만 하더라도 네. 우리가 검찰 기소만 되더라도 정치 활동을 그만뒀거든요. 음흠. 아니 그런데 1심까지 유죄가 된 상태에서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네. 아마 12석의 조국 뭐 혁신당을 계속해서 끌고 가겠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이제 개헌을 해서 조기 대선을 해서 자기는 3은 복권을 해서 다시 대통령이 되겠다는 어떤 그런 꿈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양심이 한마디로 양심이 없다. 양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번에 근데 저 조국이 일당들한테 온통 그 범죄자들로 돼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12석 주고 정당 투표율로는 저 이재명 당만큼이나 줬잖아요. 예. 그거 보면 이 조국이도 그 헛꿈 꿀 수 있잖아요. 야 이게 잘하면 나도 대통령 해먹겠다. 이 이재명이도 덤비는데 뭐 내가 왜 못 덤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꿈꾸고 있는 거긴 한데요. 예. 예, 뭐 범죄자들도 자기들끼리 뭘 하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렇지, 뭐 그렇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제가 봐서는 도둑들도 꿈은 꾸죠. 네네, 이게 완전히 이게 저 이 조꾸라지들이죠. 나쁜 놈들이에요. 왜냐하면 아 놈자라고 하지 마시고 자자라고. 예예. 예. 그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메시지에 대법 유죄 판결 나와도 정치의 길 걸어갈 것. 이 발언에는 일단 유죄 판결 결과를 좀 뒤집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개입이 있고요. 대법원에 대한 메시지. 그렇죠. 네, 대법원에 예. 아직도 예. 박혀 있는 그 좌파들에 예. 그렇죠. 대한 메시지.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제 유죄 판결이 돼서 이제 가게 돼도 예. 이거는 자기를 희생자로 이제 만들어 달라. 네. 솔직히 이제 정치적 공격을 받았다. 이런 프레임을 희생자다? 예, 나는 희생자다. 이렇게 어허. 만들어서 결국은 조작질과 주작질을 같이 하는 거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대통령 된 사람이 있어요. 나와서 된 거잖아요. 만델라라고 있는데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 한 27년은 감옥살이. 예, 맞습니다. 조국이한테 27년 감옥살이 하고 나오면 내 한 표 줄 수 있다. 그 얘기는 하고 싶네. 진짜 반성하면서 27년 살면. 아니 근데 비교 대상이 아닌데 그렇게 비교를 하시네. 아니 그래도. 예, 감옥 제대로 살면 27년. 아, 죄질이 다른데 왜 그러세요? 자범하고 비교해서. 아, 그러면 안 되죠. 예, 예. 거기는 진짜. 예. 알겠어요. 아, 아까 질문이 있었어요. 답변 좀 해주세요. 아시는 분 계시면 박지원이 아직도 살아 있나요? 그런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아, 살아 있습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예, 뭐 조국이 얘기하려니까 자꾸 참, 예. 우리 저 선관이 있잖아요. 이 선거 치러 보셨으니까 선관이 엄청 무섭죠. 네, 네. 진짜 무섭습니까, 선관이가? 무섭죠. 예, 그 이제 선거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소위 유권 해석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권 해석이 빠르느냐 늦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을 던졌는데 기다려라. 네. 이러면은 그거 나올 때까지는 그 행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여론 조사를 한다든지 당장 무언가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것을 선관위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네. 굉장히 다른 그렇죠. 예, 태도와 다른 어떤 그 그들의 어떤 그 대응에 따라서 선거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고분고분해져야죠. 일단 선거하면 선거법이 네. 굉장히 까다로워요. 네. 까다롭고 이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유권 해석이 네, 다르거든요. 지역별로도 달라요. 네, 그래서 대충 이거는 괜찮을 거야라고 했다가 그것 때문에 당선 무효용이 나오는 경우들도 아,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들은 무슨 행위를 하든 일단 선관위에다가 문의를 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팩스로 해. 옛날에는 그걸 남겨야 했어. 돼요. 예. 그러면 그쪽에 답변도 팩스로 주거든. 그걸 네. 종이짝을 들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정말 선거 때는 이 선관위가 정말 무소불위의 제왕이야. 염라대왕이야. 그렇죠. 예.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제가 정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선관위 하면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조직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현장에 뛰는 선수가 되다 보니 네. 정말 우리 축구 경기에서 주심의 어떤 호락이의 승패가 좌우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예. 그래서 굉장히 12대 1. 정말 선관위는 예, 예. 12대 11. 예. 예.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인데 선거에 있어서 그것도 선거관리위원회지 않습니까? 예. 이 선관위의 역할이 정말 공정하고 중요하다. 예, 그런데 맞아요, 맞아요. 그분들을 뽑는 자체에서 만약에 불공정이 있다면 그런 분이 어떻게 심판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선거 현장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선관위랑 우호적인 관계를 지내면 괜찮은데 약간 이제 좀 척을 진다. 그러면요. 선관위 직원들이 전부 후보 졸졸 따라다녀. 예. 그러면 바짝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 사람들이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카메라 들고 따라다니잖아요. 예. 그 실제 이제 당사자도 문제이기는 한데 예. 그 안에 이제 선거 캠프에서 예. 이제 그것을 선관위를 관리 내지 이제 관리라는 의미보다는 선관위에 수없이 이제 대응을 예. 하고 문의도 예. 하고 예.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우리가 좀 뭐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좀 기분 나쁘게 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러면은 이제 이게 다 후보한테 오거든요. 어, 전부 위축되고 그래요. 예, 실제로 예, 불이익을 받고. 예, 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선관위가 이렇게 썩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산해야죠. 청산. 아이고 또 큰일 날 소리를 선관위 직원들이 보고 있는데 이거. 선관위 아니 저는 앞에 주어를 안 넣잖아요. 그냥 청산이라는 말만. 아니 그건 이제 선관위를 바라보는 국민적인 시선을 제가 말씀드리는 예. 거예요. 이미. 네. 앞서 우리 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신뢰를 잃었잖아요. 심판으로서의 신뢰,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면 이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지점인 것 같고요. 네. 수신재가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선관위 내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어떤 그런 모양도 그렇고 그 안에 조직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네. 보면 이거 다 있잖아요. 조장, 내정, 특혜, 청탁, 인멸, 부당. 이게 좀 부정적인 선관위가 갖지 말아야 될 국민에 대한 평가의 모든 것들을 지금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네. 청산해야죠. 저 이걸 청산하자는 거지 선관위를 청산하자는 얘기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생활을 저도 이제 조직 생활을 해봤지만 네. 거기에 있는 모든 조직원들이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어, 예. 이번에도 10년간 이제 감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27명, 물론 드러난 것만 27명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이 조직이 환골탈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확인을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감사원 조사 결과 플러스 다시 한번 감사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직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네. 누가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하나의 정체성도 문제지만 이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조직이 정확하게 살아 있어야만 우리 대한민국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가황 나훈아 선생이 무대에서 한마디 했는데, 야, 그저 김정은 쫄개들이 이렇게 만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김정은 쫄개 아니고서야 그 김정은이를 돼지라고 했다고 또 북한 주민들이 바꿈꾸 있는 거 세상이 다 아는데 그걸 그 김정은과 그 일가들이 1년에 8천억 가까운 초호화 방탕 생활을 하는데 돈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돼지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나훈아 선생을 공격하는 걸 보면 저게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은 아닐 거야. 저거 분명히 김정은이 똘마니들이거나 김정은이가 보낸 간첩이거나 김정은 해커 부대거나 그럴 거야.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간첩 잡는 전문가시잖아요. 아,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근데 우리 많은 국민들이 네. 아 속이 시원하다. 아 할 말 했구나. 네. 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아마 그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분들의 아마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러면 그분들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죠, 그렇죠.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거 저는 그거 간첩들이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그거 수사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수사 한번 해보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아니 그 댓글 아이디 같은 거 아니고 IP 추적하고 하면 실제로 그게 수사가 가능합니까? 수사를 일단 대상자로는 광범위한 대상에는 포함될 수가 있지만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엄밀하게 하면 내사 수준으로는 내사.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내사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아마 그중에는 방금 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상적으로 불순한 사람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나훈아 지금 가수가 통상 이걸 처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네. 이제 콘서트 할 경우에 그렇죠. 예. 이제 가장 좋아하는 이제 공이라는 노래 제목의 그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후렴에 나옵니다. 후렴에는 이렇게 만담을 할 때 반드시 만담을 포함하는 그 내용의 일부를 한 것이거든요. 그 너무 지나치게 근데 그 내용 자체도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북한에 대해서 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좀 코믹스럽게 또 사실 그대로 이야기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민감하게 한다는 것은 아마 거기에는 불순한 세력이 저는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예.
우선 뭐 이건 댓글 조작이죠. 이건 100%입니다. 제가 봐서는 조작이고 조작질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 국민이 아니다. 앞서 우리 주사장님 말씀하셨는데 네. 예, 국민은 아니다. 네. 그러나 분명히 그런 세력은 있다. 이런 게 들고요. 예. 저는 이제 그 댓글에 대한 내용을 떠나서 예. 오죽하며 본인의 그 인생의 마지막 은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예, 공연의 그렇죠. 그 예.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대중의 인기가 어떻게 보면 생명이잖아요. 그들에게 생명을 포기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저는 그건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을 하신 건데요. 이런 정치적 발언까지 해가면서 은퇴를 하고 하는 그분의 용기에 일단 존경의 마음을 좀 전하고 싶은 생각이 우선 저는 더 크고요. 네. 분명한 것은 그런 분이 하시는 말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또 생각해보고 성찰해보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정치적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안타깝고. 네. 네. 그리고 네. 2018년도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네. 그 예술단 평양 방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때 나훈아 이제 우리 뭐 저희들이 이제 어떤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나훈아 선생님께서 불참을 했습니다. 나는 가지 않겠다. 예, 예. 그 나중에 이제 콘서트장에서 불참한 사유에 대해서 네.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우리가 말하는 김정은이 고모부를 고사포로 사죽이고 그 이복형을 어떤 면에서 그 말레이시아 가서 살해하고. 그리고 회의상에 졸았다고 해서 그 숙청을 하고 자 이런 사람 앞에 내가 그 우리 말하는 노래를 나훈아의 사랑 노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이런 노래를 어떻게 부를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나는 불참을 했다라고 그때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금 우리 저 이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이 마지막 이 콘서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저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우리 뭐 이거는 온 국민들이 이러한 생각을 분명하게 그 마음 자세를 우리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의 기회로 저는 삼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 보면서요. 꼭 나훈아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얘기를 네. 한 것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네. 이 기회에 그 소신발언하는 보수 진영의 예술인들, 연예인들 예. 이분들이 과연 우리 보수가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는 네, 네.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맞아요. 지켜줄 예. 노력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예, 선거 때 지원 유세 도와달라고 필요할 때 손을 내밀고 실제로 어려울 때는 외면하고 예, 예, 그러면 안 되죠. 외면도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맞습니다. 아예 뭐 연예계에 발을 못 붙일 정도로 그렇죠. 탄압을 받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예. 예,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그래서, 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김원국 선생 모십니다. 아 내일 오세요? 예. 아 나도 한번 봐야 되는데 제 유세 엄청 도와줬거든요. 내일 오세요. 내일요? 내일 방송 같이 하세요. 또 와야 되나?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네. 마무리 말씀 겸해서 다들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정말 용전 분투하셨고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이준배라는 이름, 이승환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분의 정치가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자유파 국민들에게 좀 주문하고 싶은 또 힘주는 힘되는 말씀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자, 우리 이승환 소장님. 아, 예. 선거의 승패, 이는 누구는 승리가 있고 누구는 패배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치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한 단계 더 잘 살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 목적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잘 살고 또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리가 수호되는 그 역할은 하나의 정치인 한 사람들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마음을 동조해 주시고 우리 정치인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바로 정치인인데 그 정치인들의 올바른 판단
올바른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길에 저도 미력한 힘이 남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그 이번 선거 출마한 분들 중에 동명이인이 몇 분 계신데 이승환 후보도 동명이인 있어요. 예, 예. 서울 중랑구에.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젊은 후보인데. 예, 예, 그렇습니다. 상대 우리 이승환 소장보다는 좀 젊죠. 예, 그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 이제 예, 제가 그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서울 중랑구에 있는 젊은 청년 정치인 이승환. 그리고 오늘 출연하신 분은 경상북도 경주에 도전했던 이승환 소장입니다. 자, 우리 이준배 부부님 마무리 한 말씀. 예, 저는 이제 요즘 보면서 어쨌든 대통령실이 뜨겁잖아요. 총선 이후에 상당히 네.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또 특히나 이제 영수회담 이후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계속 생산되고 있는데 어쨌든 민정수석에 대한 부활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이제 초기에 네. 뭐 여러 가지 뭐 그 고위공직자나 또 친인척 관리 뭐 등등 이런 비리에 관계된 역할에서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민정 예. 국민들의 사정과 생활 형편을 좀 살피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제는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보다 우리 내부의 반성을 앞세운다면. 예, 그 반성에는 반드시 개혁과 혁신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네. 보거든요. 그래서 개혁과 혁신을 위해서 이끌든지 아니면 따르든지 아니면 비키든지 이런 선택이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네. 국민적 지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준배는 힘내십시오 하고 저의 한 표도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사표에 책임지세요. 사표가 아니라 그건 투자입니다. 투자. 예. 사표가 아니라 투자다. 예, 예. 예, 오늘 예, 낙천낙선하신 그러나 정말 우리 자유파의 보배와 같은 두 분 모셨습니다. 세종시 을 지역에서 출마했던 이준배 원장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리고 경북 경주시에서 출마했던 이승환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